어깨라고 하면은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뭐 오십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깨가 굳는 병이죠. 오십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힘줄에 석회가 집착하는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혹은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질환으로서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십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질환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또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어깨에 내가 이 병이 생겼구나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나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팔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의 움직임과 동반된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 통증이 생긴다거나 옆으로 들었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뒤집지는 자세와 같이 팔을 뒤로 돌릴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어깨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특별히 무리를 하거나 다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이 어깨 질환을 충분히 의심해 볼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 수도 없고, 옆으로 들 수도 있고, 없고, 또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좀 극심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정형외과 가면 수술하자고 한다더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어깨 질환들이 생겼을 때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아, 물론입니다. 무슨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질환 또한 모든 병은 단계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질환 초기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도수치료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고, 병이 좀 진행이 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주사치료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혹은 질환이 더 진행돼서 말기인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관절 내시경 수술부터 관절을 말기 시행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최종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단계로 치료를 받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02-3772-9433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혹시 전화가 연결이 됐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연결이 됐네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어떤 선생님 점이 좀 말씀 잘 궁금하실까요?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 1, 2년 정도 됐거든요. 팔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네. 뒤로 이렇게 안 돼요. 엄청 아파요. 아, 뒤로 전에는 뒤로 젖혀지지 쑥쑥 않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예, 네, 지금은 이렇게 뒤로 조금 올리면 엄청 아프고, 또 이렇게 위로 쭉 뻗었을 때, 이 뻗침이 잘안 돼요. 휘어지고. 지금 1, 2년 정도의 통증이 생기셨고, 뒤로 네. 팔을 젖히기도 힘들고, 위로 너무 올리기도 아파요. 힘드시고, 많이 아프시고. 혹시 시청자님 병원은 가보셨나요? 네,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할 때는 주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면 또 똑같아요. 다시 반복되는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럼 원장님과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실례지만 연세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60 됐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일단 증상 네네. 생긴 지 1년 정도 됐으면은 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 네. 사이에 이제 아플 때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네네. 엑스레이 검사 외에 뭐 초음파라든가 MRI 그런 정밀 검사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아, 그런 검사는 따로 받아보지 않으셨고요. 네, 그냥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주사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팔을 뭐 뒤로 돌리거나 들때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네네. 때는 통증이 없고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때 가끔 막 쑥쑥쑥 이렇게 막 아래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시고요. 네, 자꾸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네네.
일단은 뭐 물론 검사라든가 직접 뵙고 진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증상을 네. 들어봤을 때는 50견이 네.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네. 제가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50견이라는 네. 게 뭐 힘줄이 끊어지거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움직임이 네. 제한이 생기고 네.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생기고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물리치료라든가 주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계속 재발되는 그런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것보다는 MRI라든가 그런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네.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0견이 아, 네. 맞다면은 이거는 네. 뭐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아, 네. 한번 직접 진찰을 네. 받아보시고 정확한 네.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팔을, 오른팔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왼팔이 더 아프대요? 아, 뭐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네네. 꼭 뭐 팔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쪽 팔에 뭐 병이 생기고 잘 쓰지 않는 팔이라고 해서 병이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유 없이 그 쓰는 팔과 상관없이 그런 병이 찾아오기도 네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네네.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네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50견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저희가 바로 살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서 오른팔을 내가 많이 쓰는데 왜 왼팔이 아픈가요? 했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아플 수 있다. 이유 없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팔을 쓰지도 않는데 왜 아플까? 내가 혹시 무리했나? 잘못 썼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증상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증상을 잘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50견이라고 하면 50대 어깨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정말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 좀 흔한 질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50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증이 나타나고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50견이라고 주변에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시더라도 50견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50견은 사실 그 정확한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고 실제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해서 관절낭,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이 주머니에 유착이 되어서 염증이 생긴다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정상 관절낭은 그 두께가 약 1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50견, 그 유착성 관절낭염에 걸리게 되면은 이 관절낭이 2에서 3mm 이상으로 두꺼워지게 되고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발적이 생기고 이 관절낭이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그런 병을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견의 그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아픕니다. 아픈데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겪어본 적 없는 그런 통증이 생기고 특히나 50견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팔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깁니다. 팔을 뭐 든다거나 올린다거나 뒤로 돌린다거나 전 방향에 있어서 이제 팔 쓰는데 그런 제한이 생기는 게 50견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주로 이 병은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 좀 더 호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40세 이전에 이러한 병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에 50견이 왔다가 치료를 받아서 호전된 경우에는 같은 어깨에 재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신 반대쪽 어깨에 오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왜 생기느냐, 실제로 진료 볼 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학적으로 뭐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화와 일단 관련이 있다고 하고 어깨를 다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어깨를 장기간 보조기로 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 2차적으로 50견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질환으로서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뭐 갑상샘 질환이라든가 그 외 뇌졸중, 뭐 파킨슨 병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에서 50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도 항상 50견이 의심스러운 환자분들한테는 혹시 당뇨가 있으신가요? 하고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50세 전후와 당뇨 그리고 이제 갑상샘 질환 등을 조금 이제 공통적인 분모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한번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재발 위험이 같은 어깨에는 낮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좀 좋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이제 통증이 생겼고 내가 50대다, 내가 뭐 당뇨가 있고 여자다라고 해서 무조건 50견은 아닐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잠시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로 이 통증이 밤에 심해집니다. 그런 걸 이제 야간통이라고 하는데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누워서 주무시기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특징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팔을 쓰는 거에 제한이 생깁니다. 팔이 뻣뻣해져서 뭐 옷을 입기가 힘들다던가 머리 빗기가 힘들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 브래지어 착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50견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때 좀 더 밤에 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손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50견이 그냥 딱 50견이 아니라 통증과 증상에 따라서 단계별로 좀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나요? 네, 50견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통증기라고 해서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만 아직까지 관절이 완전히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환자분들께서 어깨가 왜 좀 아프지?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2단계 동결기에 가게 되면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프고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지고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 2단계 때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거나 치료가 되고 나서 이제 해방기 3단계가 되고 나면은 2단계 때 엄청 굳고 통증이 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굳은 어깨도 점점 풀리고 통증도 감소하면서 이렇게 병으로부터 말 그대로 해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방기를 혹시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방기를 맞이하는 환자들이 있나요? 50견이 있을 때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낫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고 하시더라도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이 작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정도까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 조기에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50견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시청자님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 치료 방법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슨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50견 또한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아직은 이제 질환 초기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겠죠. 약물 치료라든가 도수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이 질환이 점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중에도 이제 수액팽창술이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좀 더 해볼 수 있고요. 드물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나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수술적 치료로도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 사이에 있는 비수술적 치료에서 이제 수액팽창술, 주사 시술은 그래도 조금 하셔보셨을 것 같고 수액팽창술은 좀 낯선 시술인데 어떤 시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액팽창술은 일단 수액팽창술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앞서 50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까 관절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풍선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풍선이 원래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서 부풀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50견에 걸리게 되면은 바람이 쭉 빠져서 풍선이 쪼그라들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치료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빠진 쪼그라든 풍선을 다시 부풀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 몸에다가 공기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풍선에 물을 넣으면 부풀어오는 것처럼 이 쪼그라든 관절낭에 물을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든 그 섬유화가 진행된 관절낭에 생리식염수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절낭을 팽창시키고 유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것은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올라가고 효과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던 부분이 주사 치료와 함께 쫙 부풀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부위가 쪼그라들어 있던 관절낭에 그 수액 팽창술을 통해서 쭉 말 그대로 팽창시켜 주는 건데요. 저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그 수액 팽창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도 높고 질병에 대한 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시키는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액으로 팽창을 시켜서 유착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넓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수액 팽창술을 받으시고 좋아진 사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수액 팽창술을 통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제가 뭐 하나 준비해온 걸 보시면은 63세 여성분이셨고 통증은 3개월 전부터 환자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개는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죠.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셨고 뭐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거나 빗질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일단 수술보다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수액 팽창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설명을 드렸고 이 초음파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쪼그라들었던 그 관절낭에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액 팽창을 치료를 했고 치료 전 빨간색 그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쪼그라든 관절낭이 치료 직후에 넓게 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분도 그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팔이 잘 안 올라가던 지금 덜 올라가던 부분이 거의 반대쪽 팔과 유사하게 만세가 가능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좋아지셨던 그런 결과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등 뒤로 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해 보이시네요. 뒤집는 것도 많이 불편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셨죠. 우선 이제 수술을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수액 팽창술로 도움을 받은 사례를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수액 팽창술이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은 뭐 다행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이 관절 내시경 이게 이제 수술이잖아요.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막 크게 째고 피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렇게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50견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라 함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반적인 치료라든가 수액 팽창술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바로 빨리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겠다 싶은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마찬가지로 이 유착된 관절낭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이제 수액 팽창술은 주사 약물을 투입하는 것을 통해서 했다면은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유착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 염증이 굉장히 심한 모습의 이 관절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저 상태에 이제 어깨를 관절 내시경 수술로 들어가서 유착된 관절낭 부분을 직접적으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해 줌으로써 증상이 즉각적으로 호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염증을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들 가운데서 이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 호전된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57세 남성분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증상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되셨습니다. 환자분 뭐 6개월 이상,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머리를 감기 등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증상이 심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까운 병원에서 뭐 주사치료도 여러 번 받아보시고 도수치료도 굉장히 여러 번 받으셨던 분인데 호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환자분은 이제 너무 통증도 심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나는 그냥 빨리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바로 시행을 하였고 환자분 관절 내시경 했던 그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러한 사진과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이제 정상 관절낭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사진처럼 빨갛게 발적이 있고 유착이 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